모르시면 잘 안 알려져가지고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가 일부러 뭐 이렇게 클로즈하고 그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다 오픈해서 진행하는데 모르시니까 오픈 안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도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신 걸 가능성 제가 드립니다. 자, 참고로 지금 이런 논의는 지금 페이스북 그룹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원래는 창업가들하고 하는 그룹에서 논의했는데 이제 워낙 지금 멤버가 7,000명 가까이 돼가지고 이제 조합에 참여 안 하신 분이 더 훨씬 많잖아요. 계속 이제 조합 이야기만 하면 안 되는 분들이 이렇게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그룹을 하나 새로 만드는 게 필요해서 이렇게 글로벌 창업 공조와 글로벌 창업협동조합 기구위원회라고 그룹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게 오늘 이렇게 총회에 사인하시고 하시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신청을 할 텐데 올 연말에 이제 지금 등록하는 게 목표인 거고 그래서 등록이 되면 이 그룹을 이름을 이제 글로벌 창업협동조합 바꾸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논의는 자료에서 지난주에 발표했던 것인데 보시면 이제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클릭을 하시면 이런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업 계획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한강에 사실 다 소개 내용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좌측에 있는 걸 보시면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그룹이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창업가게라는 그룹이 있고 또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임이라고 보시는데 그 다음에 스마트 소셜 아카데미라는 그룹이 있는데 원래는 창업가게라는 커뮤니티 그룹으로 활동을 했는데 하려고 하는 게 SNS나 스마트워크 같은 IT 관련된 것을 사업에 적용해서 활성화하는 것을 위주로 지금 사업 아이템이나 이런 걸 잡아서 하자 그랬는데 창업가게라는 이름으로 자꾸 하다 보고 창업, 글로벌 창업이라는 이야기로 자꾸 활동을 하다 보니까 SNS나 스마트라는 게 자꾸 죽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창업만 자꾸 여쭤보시는 거예요. 나 창업하려고 그러는데 지원해달라. 물론 그것도 한 분야이긴 한데 전체에서 한 분야인데 산업이라는 거는 네, 그게 조금 해서 지금 스마트 소셜 아카데미라는 그룹을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두 개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스마트 소셜 아카데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밑에 기반이 되는 뭔가 플랫폼 근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창업이 되겠죠. 뭐 그게 회사를 실제로 창업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자기 재능을 활용해서 창직을 하시든지 예. 그래서 하여튼 SNS로 활용을 해서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실 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래서 조합에서 조합원으로 활동을 하시면 일단은 자기가 활용해서 자기 사업 잘되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잘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조중길님 오늘 했는데 내가 아까 블로그 온라인 활성화하는 방법을 자문도 받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사업이 잘 됐어. 아이템도 바꿔라 그래서 액세서리 새로운 상품을 열심히 찾아서 하려고 했는데 사람은 그대로 두고 고객은 그대로 두고 DB만 잘 관리하고 신뢰를 얻어서 네, 지금 새로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상품 진단이라든지 이런 걸 새로운 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서비스가 자기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다른
온라인 쇼핑하는 사람, 다른 지금 액세서리 온라인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다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준 힐링 같은 예를 들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 그러면 이 조합의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액세서리 쇼핑몰 진열 서비스가 새로운 상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이 SNS를 기반으로 한 지식 기반의 이제 어떤 상품을 자꾸 개발을 해서 사업을 하자라는 게 플랫폼이라고 체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존의 액세서리 사업은 그럼 또 안에 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이런 아니고, 그건 원래 하시는 건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원래 하시는 거 그대로 하시고, 그죠? 조합하고 상관없이 열심히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조합원들한테는 뭐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도와주시오.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잘 하시면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조합에서 이제 상품을 새로 하다 보니, 도움을 받아서 하다 보니, 아까 결과적으로 그런 상품이 나왔다. 그러면 조합에 등록을 해서 아예 새로운 사업을 하실 수도 있다. 그렇죠? 물론 뭐 조합에 등록 안 하고 자기가 했어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상품으로 나오면 조합에 등록해서 상품으로 하자.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은 이제 조정일님 오늘 예를 잘 드셨는데, 나는 지금 상품 하는 거를 늘리든지 상품을 변경하든지 하여튼 온라인 됐든 뭐가 됐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조합을 했더니만, 예, 이렇게 컨설팅하고 이렇게 한 거는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논의하고 도움받고 하신 거죠.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게 수익 모델하고 사업 모델하고 다 관련이 되면 그 상품을 등록해서 활동하는 거는 이제 가운데 보시면 협동조합에서 활동을 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은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외부 고객이나 지금 다른 조합에서 나중에 만약에 그런 쇼핑몰 전열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외부나 내부 고객들한테 그런 걸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그런 커뮤니티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러면 그런 커뮤니티들을 여기 있는 사람만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하냐 그런 게 아니고, 가능하면 이제 열어놓고, 예, 같이 할 수 있는 것. 스마트 소셜 아카데미를 공부해서 비즈니스에 활용을 한다에 관심 있는 모든 뭐 기관, 협회, 학원, 사업체 다 연결을 해서 커뮤니티 넓게 운영을 하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국적으로 활동조합에서 상품을 이제 실제 적용하는 거는 각 분야별 버티컬 마켓이라고 되죠. 네. 그래서 뭐 교육,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7개를 적어놨는데 나중에 6시 이야기하겠지만, 현재 조합원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가능하면 모두 운영자로 초대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운영자는 한 아이템씩 다 개발을 해보자. 그래서 올해 연말 한 2, 3개월 안에 궁극적으로 저거를 한 12분야로 이제 줄여보자. 그게, 조합이 뭐 방향을 정해놓고 그걸로 줄여보자 이게 아니고, 앞으로 2, 3개월 동안은 자기가 맡은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해보고 정말로 열심히 하고 효과가 있고 하는 부분 순으로 12개를 잘라서, 그 다음에 다른 분이 관심을 보이는 정도에 따라서 12개를 해서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제가 오늘 제안을 하려고요. 나중에. 그리고 뭐 사업 목표는 잡아놨는데, 지금 사업 목표는 크게 분야는 세 분야입니다. 교육, 마케팅, 비즈니스. 예. 그래서 이제 분야는 세 분야인데, 교육, 마케팅, 비즈니스 세 분야인데, 이거를 정해놓고 지금 조합에서 어떻게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합원들이 나는 온라인 사업하는데 아이템 선정하고 새로운 방향 모색하는데 필요하다 도움이.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나온 것들이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정해질 수 있으면 하는 방향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세 가지 방향만 정해놓은, 아니, 타이틀만 정해놓은 거지, 세부적인 계획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하는 거, 오늘 저부터 이제 첫 번째 신청하는 거부터 그런데 지금 운영진하고 임원진하고 조합원이 있는데, 용어 때문에 헷갈리신다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나왔는데, 임원진은 지금 협동조합의 경제이사로 등록을 하신 이사를 임원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이사장, 지금 부대표님 하셨는데, 이사장이 이제 제가 이사장으로 추대가 됐고, 그 다음에 부이사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예. 전무, 상무, 이렇게 이사,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임원진으로 추대되신 분은 12분 되는데, 수락하고 동의한다고 하신 분은 현재까지 9분이세요. 예. 오늘 이 시간까지. 그래서 지금 임원부님이 지금, 아니, 다 만들었는데 또 제대로 정면 메시지 주고받았는데 수정을 해서 다시 가져오실 거예요. 9분으로. 그래서 그게 임원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운영진을 오늘 구성을 하는 걸 6시에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말씀드리고, 운영진은 가능하면은, 일요일마다 6시에 여기서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하실 수 있고, 여기 오프라인에 참여를 하시든지,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맡은 운영하는 부분이 필요하면은 굳이 일요일이 아니라도 따로 자기가 정해진 시간에 해서 운영을 하시든지, 하여튼 자기가 맡은 부분이 운영이 될 수 있게 운영을 하시는 분이 운영진에 참여하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조합원에 참여하겠다고 이제 돈을 내신 분하고 의사를 밝히신 분이 한 20명에서 30명 사이에요. 현재까지. 그래서 100% 다 운영진으로 참여하는 게 어떠냐, 그죠. 그래서, 지금, 자기 하는 일 중심으로, 자기가 조합해서 지금 도움이 필요한 우선순위대로 아이템을 잡아서 운영진으로 활동하시다가, 이제 그게 겹치는 부분이 있든지 같이 협업을 할 부분이 있으면 운영진을 모아가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진, 나머지 이제 조합원은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올해 하면은 지금 5명, 6명, 30명,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임원진이 9분, 운영진에 참여할 분이 임원진 9분 플러스 운영진이 한 10몇 분 되니까 운영진이 한 20분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도 나는 운영진 안 하고 조합원만 할래 이러시는 분은 현재까지는 없어요. 두 분 참여하실 거죠, 운영진? 예, 하세요. 예,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두 분 다 운영진에 예, 아이템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예, 나중에 6시에. 그래서 전 조합원이 운영진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현재까지. 그 다음에 지금 하나로 이제 추가로 더 말씀드릴 거는, 사실 저희가 창립 총회를 4월 10일 날 했었어요. 그동안 조합 추진을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하게 된 거는 지금 조금 이따가 됐으실 거 말씀드리는데, 지금 참여하는 여력이라 그럴까요? 내가 하고는 싶은데, 내가 얼마만큼 참여를 해야 되는지, 이제 가늠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바빴다가 안 바빴다. 안 그러면은 내가 꼭 관심 있는 부분은 참여하고, 관심 없는 건 참여 안 하고, 이렇게 생각들을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지금 나하고 관심 없는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더라. 안 그러면 내가 시간 안 될 때만 골라서 하더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뭔가 이 구심점이 돼서 잘 안 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조합원들이, 상품을, 내 상품을 누군가 알아서 좀 이렇게 팔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조합에 누군가 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본인이 하셔야 되는데, 이제 본인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원래는 제외가 배제가 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조합 새로 하려고 하는 거는 그런 부분도 수용해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상품을 그냥 누군가가 지금 아까 조준기님 그 예를 들면 지금 새로 아까 상품 전달이라는 상품을 새로 만들었는데 나는 매주 나와서 뭐 이야기하기도 하고 힘들다고 그러지. 그래서 한번 소개했으면 됐고 나머지 분들이 알아서 나는 액세서리 상품 진열하는 거를 조합이 누군가 영업을 하든지 뭐 소개를 해주면 내가 참여해서 이제 지원하고 이렇게 사업을 조합 이름으로 할 용의는 있다.
그래서 이제 수용하는 거죠. 예전에는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됐다고 하지.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바뀌었다. 나머지는 네. 네. 지금까지 쭉 진행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저기 숙명여자대학교에서 80시간 뭐 시니어 창업스쿨이라고 해서 뭐 두 번으로 작년에 운영을 했어요. 작년에 올해는 안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고용 한국과정 그 실전 SNS 홍보 마케팅이라는 거를 이틀에 16시간짜리 이제 참여하시는 분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시작했는지 작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계속했었는데 5월부터 이제 못했어요. 못한 이유는 참여자가 적어가지고 못했어요. 사람 모으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비정규직이라든지 비정규직은 100% 환급이 되니까 자기 돈 30만원 냈다가 교육 끝나서 이제 고용 노동부한테 환급을 받는데 돈 때문에라기보다 교육을 받을 분은 바빠서 못 받고, 예.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은 30만원이 부담스러운가 봐요. 30만원 냈다가 나중에 환급을 받는데도 이제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비정규직이라고 지금 등록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뭐 단위 계약서를 작성해서 비정규직으로 등록하면 되는데 그런 절차 때문에 사람 모집이 힘들어서 일단 중단하고 올 12월부터 다시 하기로 했어요. IT 비즈니스 직무협회랑 그런데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커리 기반의 지금 교육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48시간짜리 제안을 해달라고 해서 아까 논의를 했는데 준비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도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SNS를 활용해서 홍보 마케팅 하는 걸 진행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자고 하고 조합에서 지금 한 운영진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 한 다섯 분이 막 밀고 나가듯이 했는데 그래갖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사업은 한 방향은 있는데 가능하면 조합원이 필요한 내용들을 모아서 진행을 드려본다. 그래서 지금 저기 조정진님이 어떤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게 사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조정진님을 성공 사례로 만들면 예, 우리나라에 지금 저런 서비스 필요하다는 사람 다 올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적이나 모든 것도 어떻게 잠깐 10분 동안 15분 설명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출자금은 참고로 10만원이고 지금 한 자에 10만원이고 뭐 법적으로 3분의 1 전체 자수의 3분의 1 이하는 개인이 출자하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한 자, 열 자 이내에서 주로 하세요. 예. 그래서 한자이신 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열자 지금 출자하신 분이 한 10분 정도 되고, 100만원 내신 분이 한 10분, 10만원 내신 분이 한 20분. 그 중에 참여 안 하겠다고 하신 분이 한 몇 분? 지금 이제 두 분. 예. 예. 돈을 냈는데 나는 빠졌으면 좋겠다고 말씀 좀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출자를 하시면, 이 1년 지금 출자하시면 아마 내년에 이제 폐기년도 지나가서 끝나고 나서 정산해서 만약에 2014년 내에 나는 탈퇴를 하겠다 조합에 그럼 출자금이니까 돌려줘야 되잖아요 출자금을. 근데 이제 저희가 정관에 탈퇴하겠다고 한 사람 출자금을 바로 돌려주는 게 아니고 1년 유예를 해서 지금 2014년 마지막에 회계 결산을 해서 자산을 계산을 해서 지금 자산이 100원이다. 근데 한 자를 돌려달라 그러면 이름을 돌려주면 되는데 원래 자산 1년 지나서 평가를 해보니까 200원이 됐어. 그러면은 2원을 주는 거죠. 1년 지나서 평가를 해보니까 자본 잠식에 대해서 이게 100원짜리가 빵원이 됐어. 돌려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기존에 출자하셨는데 사실 5개월, 6개월 펜딩이 되면서
이제 그것도 중간 그 등록되기 전이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탈퇴나 이제 가입 의사를 취소, 철회하시는 분은 돌려주자. 예, 그런 취지에서 오늘 안건을 처리하려고 해요. 기존에 출퇴하신 분 중에 이제 지금 취소하시는 분은 돈을 돌려주자. 예, 그렇게 하려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하여튼, 돈을 다시 돌려주고 돌려받고, 예, 그 이후부터는, 지금 내년도 크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혹시 이제 또 추가 질문 있으세요? 설명 제 설명 다 드렸습니다.